본 방송은 광고, 후원, 협찬 없이 제 사비로 제작한 영상이며 주관적인 입맛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한국 시리즈는 기아 타이거즈의 우승으로 끝났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우승 기념으로 이미 업로드한 9군데 중식당과 앞으로 업로드하게 될 1군데 중식당을 합쳐서 총 10군데 광주 짬뽕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우승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와 가장 가까운 중식당입니다. 푸짐하게 고기가 들어가 있는 아주 묵직한 청와대 짬뽕, 짬뽕의 지도로 이미 업로드 있습니다. 다시 한번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광주 인곡동에 위치한 인곡반점입니다. 정혜영 선수의 묵직한 공이 생각나는 고깃짬뽕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수원지구에 위치한 국가대표 짬뽕입니다. 재료의 본연의 맛을 잘 살려낸 완성도 높은 명품 짬뽕입니다. 기본 짬뽕이 삼선 짬뽕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천단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강릉 교동짬뽕입니다. 진하고 묵직한 아주 강렬한 짬뽕 좋아하신 분들께 강력 추천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짬뽕의 지도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광주 노포 맛집 평화반점입니다. 중앙에 달걀 노른자가 올라가 있는 구성 정말 아름답습니다. 1981년도에 오픈을 한 광주 북구 신안동에 위치한 평화반점 짬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광주 북구 우남동에 위치한 묵직한 고깃짬뽕이 매력적인 고깃짬뽕입니다. 상호명이 무한고깃짬뽕이니 검색하시고 찾아가시는 거 추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광주 동구 서석동에 위치한 산미관으로 찾아왔습니다. 광주 노포 짬뽕집의 특징이죠. 달걀 프라이가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는 볶음밥이 맛있다고 합니다. 볶음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함께 주문하시는 거 추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광주 북구에 위치한 영발원입니다. 건짬뽕이라고 일반 짬뽕과 좀 다른 특별한 짬뽕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광주 북구 임동 영발원에 찾아오시면 맛있는 건짬뽕을 드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정통 화교 셰프의 맛있는 짬뽕을 맛볼 수 있는 말리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짬뽕의 지도로 이미 업로드 했으니 해당 영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직 방송에 업로드를 하지 않은 해태 타이거즈 레전드 최애식의 최고루에 찾아왔습니다. 해물 왕짬뽕이고요. 삼선 짬뽕입니다. 맛있게 먹었던 해물 왕짬뽕과 삼선 짬뽕 추후에 방송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광주에 있는 10군데의 짬뽕을 여러분들께 소개했습니다. 다시 한번 타이거즈의 12번째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광주의 맛있는 짬뽕 여러분들 꼭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제보를 받습니다. 맛있는 짬뽕 맛집 제게 꼭 알려주시면 제가 달려가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는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깨 조심하세요.